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한 가격 비교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저희 다나와에선 여러분에게 보다 심층적인 쇼핑 정보와 상품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상품 전문 뉴스 채널 미디어잇을 창간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쇼핑은 낮은 가격과 빠른 배송, 24시간 운영 등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그에 비해 실제 도움이 되는 쇼핑 정보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디어잇은 바로 그 점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쇼핑을 할 때 맨 먼저 필요한 것이 상품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가 널려 있지만 정보의 깊이나 객관성 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미디어잇은 상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소비자 여러분들이 즐거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IT 제품에서 일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알찬 쇼핑 정보와 리뷰,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의 경험을 전달하겠습니다. 미디어잇은 정보 기술을 의미하는 IT와 상품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것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요. 전자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디어잇은 각종 최저가 정보와 제품 정보, 업계 동향까지 한자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체제를 갖췄습니다. 또한 열린 쇼핑 뉴스를 모토로 한 네티즌 기자를 통해 소비자의 사용 후기 등 살아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컴퓨터와 노트북을 비롯해 가전,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자동차, 게임, 거기에 각종 스포츠 레저와 생활 정보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미디어잇에서는 창간 기념으로 네티즌 여러분을 선정하여 내년 3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비 참가 기회를 드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채널 융합미디어 시대 정보의 바다에서 알찬 쇼핑 정보와 상품 지식을 콕콕 집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최일선의 미디어잇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 아이폰이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아이폰을 어떤 식으로 구매할지, 요금제나 AS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진 기자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아이폰의 구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나 판매점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구입은 KT의 폰스토어, 오프라인은 KT 인증 대리점입니다. 지난 23일 이전까지 예약 가입한 고객은 11월 28일부터 제품을 받아볼 수 있고 이후 구매 고객들은 12월 2일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단말기의 일반 판매는 12월 1일부터 진행됩니다. 초기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은 아이폰 3GS 16GB와 32GB 모델 두 종입니다. 아이폰의 기본 판매가는 3GS 16GB 모델이 81만 4천원, 3GS 32GB 모델이 94만 6천원입니다. 이는 2년 약정 및 아이폰 전용 요금제 추가 시 저렴해집니다. 가장 저렴하게 아이폰을 구입하는 고객은 3GS 16GB 모델을 표준 요금제 조건으로 구입하는 경우로 24개월간 납부하는 기본료는 총 94만 3,200원입니다. 가장 비싸게 아이폰을 구입하는 고객은 3GS 32GB 모델을 아이 프리미엄 요금제로 가입하는 경우로 총 지출액은 2년간 264만원입니다. 물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사용자는 무료 통화 요금제나 데이터 요금제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AT&T를 통해 판매되는 애플 아이폰의 가격은 2년 약정 가입, $35의 데이터 요금제, 별도의 요금제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단말기의 판매 가격은 16GB가 $199, 32GB가 $299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애프터 서비스는 KT가 대행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KT 측은 단말기의 상태를 확인, 상황에 따라 새로운 제품으로 교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품되는 제품은 수리를 통해 정상 작동되는 리퍼비시 제품이므로 새 제품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애플의 정책과 동일합니다. 단, 해외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온 제품은 애프터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다나와 이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2009가 지난 26일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현장 소식을 박철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제게임전시회 G스타 2009가 11월 26일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G스타 2009는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서 열린 것이 특징입니다. 참가한 업체는 총 198개 업체로
지난해보다 30여 개 업체가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콘텐츠 산업 홍보관, 차세대 게임 홍보관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구직자들을 위한 게임 기업 채용관과 관람객들의 자녀들을 위한 유아 놀이방까지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굴지의 게임 업체들의 신작 발표에도 이어져 지스타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블리자드는 2010년 3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크래프트2를 중심으로 전시회를 열었고 엔시소프트는 무협 MMORPG 블레이드 앤 소울을 선보여 게이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NHN은 많은 게이머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테라를 공개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넥슨은 액션 RPG 드래곤 네스트를 비롯한 게임 네 종류를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메이드, 엔게임, YD 온라인, 오로라 게임즈 등 많은 업체들이 신작 게임들을 선보였습니다. 엣지 있는 게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날카롭고 선명한 그런 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내 게임 업체들의 해외 수출 통로 역할을 해줄 비투비관에는 많은 바이어들이 찾아 수출 상담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해외 업체 부스가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93개로 늘어났고 20개국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와 게임 관련사들도 유료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찬 지스타 2009는 오는 29일까지 열립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미디어잇 박철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구글이 PC용 무료 운영체제 크롬 베타 버전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구글이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만든 크롬은 내년 초 정식 제품으로 공개되며 내년 말엔 자체 브랜드에 넷북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한 국내 D램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5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시장조사기관 아이서플라이가 밝혔습니다. 이는 한창 치킨게임이 지속됐던 지난해 3분기에 비해 8%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무선 인터넷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전반에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이통사 등 관련 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동통신 3사가 내년도 사업 계획 중 무선 데이터 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요금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활 필수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백화점 등의 생활 필수품 가격을 매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다음 달 21일부터는 서울 지역 11개 점포의 일부 상품 가격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폰당 하루 문자 발송 한도를 기존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의 협의와 약관 변경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겨울철엔 차량에 부착된 내비게이션 거치대가 잘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비게이션 거치대 10여 종에 대한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온도 변화에 따른 부착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 이상 사용한 내비게이션의 경우 저온에서 부착력이 크게 약해져 주행 중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점검 후 거치대를 교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폰을 겨냥한 원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정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할 경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 등입니다. 출시를 앞둔 국내에서도 최근 무선맨 기기가 급증하고 있어 해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이폰용 게임을 이미 선보인 컴투스 등 우리 게임 업체들이 게임 카테고리가 없는 한국 앱스토어에는 게임을 내놓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이 게임물 등급 심사를 거쳐야 하는 한국에선 게임 카테고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성인용 일반 온라인 게임에 월 30만 원 이용 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고스톱 등 사행성이 강한 게임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월 50만 원이 새로운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출시와 더불어 액세서리 업체도 분주합니다. 한국벨키는 아이폰 케이스와 차량용 액세서리, 그리고 가정에서 쓸 수도 있는 듀얼 USB 충전기와 비디오 케이블을 선보입니다. 소니코리아는 MDR370 LP 시리즈 헤드폰과 이어폰 신제품 5종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핑크와 화이트, 블루와 그린 등의 다양한 색상을 채용했으며
무게는 52g, 줄감계도 내장했습니다. 30mm 드라이버 유닛, 최대 재생 주파수는 14에서 22,000Hz입니다. 앱솔루트 코리아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3200개의 스트림 프로세서, 725MHz의 코어 클럭과 1000MHz의 메모리 클럭으로 작동하며 다이렉트X 11을 지원합니다. 또 듀얼 DVI 2개와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상품 전문 뉴스 채널 미디어의 창간과 더불어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만날 것을 약속하며 저는 2009년의 마지막 달 12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